2018년 여행의 트렌드는 소확행과 가심비라고 하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리고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뜻합니다. 대마도 마을 구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풍 느낌이 나는 작은 마을인 구타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나루터가 있고요. 군침이 절로 나오는 해산물 BBQ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휴가는 소소한 행복을 찾아 대마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국제항로 해양정보의 첫 순서입니다. 선박 운항지수인데요. 오전에는 레벨 2, 오후에는 레벨 1으로 안정적인 운항이 예상됩니다. 대마도행 선박은 총 7편입니다. 이 중 오션플라워 호는 히타카츠를 거쳐 이즈하라로 떠나고요. 출발 시 기온은 29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에 출발하는 비트로에 탑승하신다면 멀미 예방이 필요합니다.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어주시고요. 음주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대마도는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입니다.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고요. 자외선은 강합니다.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쿠오카행 선박입니다. 부산과 후쿠오카의 거리는 213km인데요. 이 거리를 3시간 만에 주파하는 비트로 세척과 초저가 여행이 가능한 요카멜리아호 한 척이 있습니다. 멀미는 크게 우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박을 처음 이용하신다면 사전에 멀미약을 챙겨주시고요.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음식을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도착하시면 여행객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인데요. 초속 6m로 불면서 체감 기온을 2, 3도 정도 끌어내리겠습니다. 솔솔 불어오는 자연바람을 맞으며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